반갑습니다. 정혜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우, 영상을 먼저 봐가지고 제가 어떻게, 전 사실 영상을 알거든요, 내용을. 딱 나올 때부터 어머 큰일 났다, 제가 너무 눈물이 나가지고 제가 어떻게 나가서 해요, 제가 밑에서 그랬는데요. 그러나 저건 우리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저렇게 깊은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들의 이야기니까요. 그냥 네, 감사히 올라왔습니다. 제가 눈이 나쁘긴 하지만 이런 자리에 있을 때는 보통은 그래도 여러분께 제 모습을 이렇게 오로지 다 보여드리고 싶어서 안경을 잘 쓰지는 않아요. 그런데 또 이 말씀 드리면 또 너무 또 자세히 보실라 몰랐다가 제가 눈에 그 이렇게 뭐 종기 같은 게 났는데, 아프리카에서 이게 제 치료를 좀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근데 이제 시차 계속 바뀌고 지금 일정이 굉장히 빡빡했거든요. 다녔더니 눈에 완전히 크게 올라왔어요. 그래서 얼추 가리려고 안경을 쓰고 나왔으니까요. 나중에 저 회복되면 다시 또 예쁜 얼굴로 와서 사진을 같이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괜찮죠? 네, 예쁘죠? 네, 네. 아이고 참, 정말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비가 내려서 이제 저는 괜찮아 좋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케냐의 투르카나라는 지역을 다녀왔는데, 그곳은 케냐에서도 이제 좀 굉장히 험한 오지였고 북부였는데, 그 20개국의 난민들이 살기 위해서 그 땅에 와서 30만 명이 살고 있는 그 난민촌을 다녀왔어요. 근데 그 땅은 특별히 비가 정말 오지 않아서 뭐 풀이랄 게 없는 그런 지역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가기 이틀 전에 비가 내렸다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정말 축복의 비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저한테 그대로 전해져 와서 오늘 오는 그 이 비 오는 날 아침이 전 좋았습니다. 그냥 단지 아, 이 비 때문에 오시길 한 분이 안 오시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은 했으나, 그러나 이미 이 자리에 오신 분을 하나님께서 당신을 픽하셨기 때문에 오셨을 거라고 믿고, 정말 그만큼의 많은 사랑을 받으시는 분들이니까요, 그거는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제가 자리에 앉았을 땐 잘 몰랐는데요, 이렇게 앞에 나와서 말씀을 전해보니까 우리가 간혹 아무 반응을 하지 않으면 목사님들이 얼마나 힘드실까 를 많이 느끼곤 합니다. 이 표현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우리 같이 그렇게 표현을 한번 해봐요. 제가 정혜리 권사로 소개를 받았어요. 그럼 말씀하신 것처럼 45년 이상의 연기 생활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렇게 서울 사람처럼 생겼지만 저 고향은 전라남도 영광이에요. 굴비 많이 나는 곳이죠. 그래서 제가 좀 예쁜가 봐요. 저희 엄마 고향이 정말 굴비 나는 법성포이고요. 저는 무령리, 그래도 읍에 살아서 그치만 영광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냥 뭐 괜찮은 집에 사남 2녀 막내딸로 태어났어요, 용담매 중에. 근데 우리 집은 믿지 않는 분이 가정이죠. 아무도 믿는 분이 없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저는 잘 보지 못했지만 저희 집에 그 예전에는 불상도 있을 정도로 그렇게 전혀 다른 종교를 가지고 살았었죠. 그렇게 지냈으니까 전 당연히 한 번도 교회를 간 적은 없었어요, 영광에 살 때. 근데 저희 아버지는 좀 사람이 많이 좋으신 분이었는데, 예, 보증을 잘못 써가지고 많이 나오는 스토리지만 저희 집도 있었어요, 그 스토리가.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좀 아버지 공무원도 하시고 지역에 좀 유지고 뭐 이랬어서 학교 입학증도 좀 그냥 한번 다녀봐라 이러면서 굉장히 일찍 보내셨어요. 그래서 제가 만 5살에, 예전에 말하면 초등학교지만 국민학교를 들어갔었고, 근데 또 그럴 땐 왜, 아니 못하면 그냥 다시 다니면 되지 이랬는데 잘하잖아요, 그럴 때는. 그래서 좀 학교도 일찍 다녔고, 그래서 우리 그 마을에 어떤 좀 유지가 오면은 그 나가서 꽃동 역할하는 이제 그런 시절을 보내다가 초등학교 3학년 때 갑자기 서울로 이사를 오게 됐어요. 오니까 서울은 왔는데 전혀 집이 달라진 거예요. 전혀 다른 집에 가난해졌죠.
그 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 식구들이 모두가 다 바빴어요. 그냥 오빠 몇 분은 그냥 그곳에 영광에서 지내기도 했고, 근데 저랑 뭐 언니랑 뭐 몇 오빠들은 또 이제 서울에 왔고, 엄마도 일하러 가시고 다 일하러 가고. 그러니까 초등학교 시절에 제가 그 기억이 나거든요. 아침에 다 바쁘게 나가니까 그냥 설거지 거리를 쌓아놓고 가면 제가 학교에서 돌아와서 이렇게 보면 설거지 거리가 있어서 나머지 설거지도 했던 그런 시절을 보냈었어요. 근데 그런 중에 친구가 야 뭐 그 사탕 준대는데 교회 한번 가보자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제 첫 교회에 발을 내딛는 것은 사탕을 먹기 위해서였습니다. 근데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저 아프리카 다닐 때마다 굉장히 많은 사탕을 두둑하게 들고 다닙니다. 그래서 아이들이나 사람, 사실 그곳의 사람들은 뭐 그런 달달한 걸 잘 못 드시니까요. 그러니까 많이 오지요. 그러니까 저도 아마 그렇게 갔던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저를 픽하셨던 그 시작이 오늘 이 자리에 처음 오신 분이 계신 것처럼 저의 픽은 그때가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탕을 먹으러 교회를 갔었고, 그 친구랑 같이 불렀던 그 차트에 그려졌던 탄일종이 울리네 땡, 뭐 이런 노래들은 지금도 생각이 날 정도로 각인이 되어 있었는데, 그리고는 뭐 그렇게 계속 저를 가자고 하는 분이 안 계셨어요. 그래서 저도 그냥 뭐 사탕 먹고 끝났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주변에 이렇게 친구들을 붙여주셔서 이런저런 이유로 한두 번 가기는 했지만 그때까지도 잘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는 못했어요. 근데 제가 어쨌든 고등학교도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가 다 뺑뺑이 세대인데 지금 분들은 모를 거예요.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이지? 예전에는 자기가 원하는 학교에 시험을 보고 들어갔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뺑뺑이 세대여서 그냥 뺑뺑이를 돌려서 제가 간 학교가 금난여자고등학교였어요. 근데 금난여고는 이화여자대학교랑 같은 재단이에요. 같이 붙어있고,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성경 시간이 있었고, 또 일주일에 한 번씩 이화여대 강당에서 체포를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매주 금요일 오전 첫 시간은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이제 시작하게 됐죠. 어쨌든 고등학교 3년 동안을 내내 그렇게 했으니까 어느 날은 뭐 그냥 앉아 있었지만 어느 날은 그 말씀이 제게 들어온 날도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제가 기억하는, 지금 많이 기억하는 그 찬송가에 꽤 많은 가사들이, 그때 그냥 따라 불렀던 가사들이 저한테 많이 각인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어느 날 들었던 그 좋았던 마음들, 이런 것들이 조금씩 조금씩 쌓이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목사님, 교목 목사님께서도 뭐 너네는 공부하니까 이 시간을 좀 편하게 써라 라고 하셨지만, 그래도 그 성경 시간에 예수님의 영화를 보여주기도 했었고, 이제 말씀을 들려드리기도 했고, 이제 그런 시간들이 있었죠. 그냥 그런 것들이 그런가 보다 그냥 지났죠. 근데 제가 고등학교 때 무용을 했어요. 영광에 있을 때도 무용을 하긴 했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좀 가르쳐 주셔서, 그래서 대회도 좀 나가고 그렇긴 했는데, 그때 제가 뭐 우리 집이 무용을 할 만큼 그런 정도로 그 레슨비를 내고 이럴 만큼 여유 있지는 않았어서 집에 그렇게 얘기를 하지도 못했지만, 어쨌든 무용을 하면 돈이 좀 들고, 또 콩쿠르를 나가려면 뭐 작품비니 뭐 의상비니 이런 게 들잖아요. 근데 정말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그냥 의상비 정도만 내고, 예, 이렇게 현대무용을 했는데 이렇게 나가서 꽤 했어요. 그래서 뭐 상도 받고, 그러면 그 실기 점수가 거의 다였기 때문에 그때는 그냥 그 상을 받으면은 그 주최하던 대학교는 제가 들어갈 자격을 얻고 그렇게 했었죠. 그런데 어느 날 그 선생님께서 저보고 에리야 좀 남아라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하실 말씀이 있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남았더니 너 나랑 병원을 좀 가자 그러시더라고요. 왜요? 그랬더니 선생님 말씀이 네가 어느 날부턴가 뛰는데 얼굴이 너무 하얘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좀 미련한 구석이 있어가지고 남들도 이렇게 뛰면은 힘든가 보다 라고 생각을 했죠. 그랬더니 선생님 보시기엔 그게 아니었나 봐요. 그래서 저를 데리고 병원을 갔어요. 갔더니 이런저런 검사를 하고, 그 다음에 언제 다시 오라 그래서 다시 또 선생님이 나를 붙들고, 진짜 좋은 선생님을 만난 거죠. 생각해보면 정말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분이. 그래서 선생님이랑 갔더니 이 아이는 위도 계속 헐어서 피가 계속 흘러나오고 있어서 너무나 많이 심해져서 아마 무용을 못할 것이고, 뭐 그러니까 빈혈이 엄청 심해진 거죠. 그러면서 하루에 9번의 약을 먹어야 된다면서
한 석 달치 약을 주셨는데 진짜 한 보따리의 약을 주신 거예요. 그러더니 진짜 제 몸이 점점 힘들어지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저는 이제 무용은커녕 우리 때는 교련 시간도 있었거든요. 이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들은 네. 교련 시간도 있었는데 교련도 체육도 다 하지 않는 그냥 그런 시간에는 이제 교실에 앉아서 책가방을 지키는 아이로 그렇게 지내다가 구태여라 다른 과를 갑자기 가거나 뭐 전 대학에 그렇게 막 갑자기 뭐 이미 뭐 다른 걸 바꿔서 해야지라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어차피 내년에 되면 갈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했죠. 교회 안 나갔죠. 그때 뭐 그냥 그러고 있었으니까. 그랬는데 그때 KBS에서요. 주연급 여자 탤런트 모집 이런 걸 하면서 상금을 걸고 모집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6남매 중에 막내라 그랬잖아요. 저희 셋째 오빠가 그냥 뭐 왜 그랬는지 오빠 생각에 제가 좀 예쁘다고 생각했는지 한번 해봐라 이러면서 그럼 나도 그냥 한번 해볼게 이러고 이제 원서를 냈어요. 근데 1차 시험 붙고 2차 시험 붙고 3차 뭐 카메라 테스트 연기 테스트를 다 시키더라고요. 그냥 했지요. 했는데 그날 밤에 집에 왔는데 저녁 때였는데 엄마가 이제 부엌에서 밥을 하고 계셨는데 전화가 왔어요 집에. 그래서 전화를 받았는데 방송국이래요. 저희가 굉장히 공정하게 심사를 해서 바로 현장에서 다 했기 때문에 발표 날짜는 따로 정해져 있지만 그때 어디 가시면 안 되니까 미리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러면서 제가 특선, 지금으로 말하면 대상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가지 말라고. 근데 그때 상금이 저한테 주어지는 상금이 200만 원이었어요. 1978년도 200만 원이면 우리 동네 집 한 채 값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탤런트가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해본 적도 없고 그렇게 막 열망하지도 않았었기 때문에 그게 너무 놀란 거예요. 그때 언니 결혼한다 그래가지고 야 뭐야 집 한 채가 200만 원이 되더라 막 이런 얘기를 제가 귀동냥을 한 거죠.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제가 엄마한테 가서 전화를 끊고 그랬어요. 엄마 나 돈 벌었대. 그 얘기를 하는데 나도 모르게 눈물이 쭈르륵 나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어.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근데 뭐 식구들은 제가 탤런트를 하나? 근데 일단 이제 뭐 1등으로 됐다니까 시켜야 되겠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시켰죠. 그러니까 저는 한 번도 그동안 연기를 해본 적은 없었고 무용을 했었기 때문에 그저 무대만 알고 있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런 성격이 있거든요. 남의 일은 좀 되게 많이 이제 내성적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쫓아다니거나 이런 건 안 하지만 이게 내 일이다 싶으면은 정말 열심히 해요. 지금도 이게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어진 허락하신 일이라고 생각하면 정말 목숨 걸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도 이게 내 일이다 싶으니까 해본 적이 없는 일을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선배들의 연기를 지켜보는 거였어요. 그래서 모든 선배들의 그 대본들을 다 갖다가 집에 가서 밤새 그거를 보고 그러면 또 외우죠. 외우고 그 다음날 선배들이 연기하는 곳에 이렇게 카메라 밑에 앉아가지고 한때 제 별명이 무서운 아이였어요. 제가 생각해도 그래. 카메라를 바짝 앉아가지고 후배란 애가 이렇게 앉아갖고 쳐다보고 있으면 좀 그랬을 것 같긴 해요. 어쨌든 그러면서 연기를 이렇게 그냥 봤죠. 보면서 배우고 또 불조정실에 올라가서 이게 커팅이 어떻게 되는지 위에서는 어떻게 보여지는지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어요. 그래서 저에게 어떤 역할이 가장 먼저 이제 1등이라고 정말 말 그대로 단역을 하나도 안 시키더라고요. 조연도 안 시키고 그리고 심지어 첫 작품이 그 현진건 선생의 비사감과 러브레터라는 그 예술 문학 작품이었는데 저보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너 뭐 할래? 네가 뭐 하고 싶니? 연수기가 잠깐 가르쳐주고 나서 그러니까 저는 또 제가 스스로 1등이니까 주인공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영숙이요 그랬더니 진짜 그 역할을 시켜주셨어요. 그래서 진짜 어렸을 적에는 지금은 그런 일들이 있죠. 물론 삶의 인생의 연기의 주조연이 중요하지는 않지만 그때는 어쨌든 자기네가 약속한 대로 단 한 번의 조연 단연을 시키지 않고 바로 주연을 시키더라고요.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했고 흔히 얘기하는 좋은 역할들을 맡아서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계속 잘 나가고 끊임없이 사람들이 나를 찾고 제가 오히려 아 저는 이거는 도저히 할 시간이 안 되는데요 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굉장히 그런 많은 콜을 받고 이렇게 연기를 하는데 저도 즐거웠죠. 열심히 했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밤샘 촬영을 참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촬영을 하는데 어느 날 앉아있는데 이렇게 스태프들이 정말 더 열심히 하시고 이렇게 쭉 하시는데 현장에서 즐거운 일을 해.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스스로한테 저한테 질문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뭐지? 아 이게 날마다 이렇게 다람쥐 쳇바퀴처럼 현장 가고 촬영하고 현장 가고 하고 오고 이게 뭐지? 사는 게 오히려 유명해지기 시작하고 많은 일들이 저한테 주어지는데 그런 질문들이 저 스스로한테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이 뭐지? 이러면서 그러면서 제가 잘 알지 못했던 그 촛불 시간에 드렸던 어떤 평안함 그리고 그 예수님, 하나님 이런 것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궁금해지더라고요. 뭘까? 그러면서 제가 시간도 되고 마음도 괜찮고 컨디션도 괜찮은 기분 좋은 날 모자를 또 알려줬으니까 얼굴이 모자를 푹 눌러 쓰고 그때는 마스크를 쓰고 다니진 않았죠. 지금 이제 코로나 이후에 저희가 다 많이 마스크를 쓰지만 모자를 푹 눌러 쓰고 어떤 그 제가 살고 있는 동네 큰 교회의 3층쯤에 가서 기둥 뒤쯤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예배를 좀씩 참석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그때는 제가 하나님을 잘 모를 때였기 때문에 그냥 또 들어보고 이렇게 또 다시 오고 그런데 어느 날부터 제가 조금 더 시간을 내서 예배에 참석하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주변 스태프들한테 전 촬영을 해도 괜찮은데 우리 예배 시간이 보니까 굉장히 다양하게 있더라. 뭐 7시, 9시, 11시, 2시 이렇게 있더라. 제가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빼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예배를 참석하기 시작하니까 어느새 저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저에게 새록새록 이렇게 이슬비 맞듯이 저한테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하곤 하죠. 보통 이슬비 신앙인과 손학빈 신앙인을 얘기하잖아요. 어느 날 어떤 큰 사건을 만나서 엄청나게 갑자기 하나님의 사랑이 그 쏘락비처럼 확 들어와서 신앙을 갖게 됐다는 손학비 신앙인이라고 고백하시는 분들이 있고 저는 그랬어요. 아 저는 이슬비 신앙인인 것 같아요. 물론 하나님 다양하시니까 이슬비 맞다가 손학비도 맞죠. 큰 은혜를 갑자기 주시기도 하고 근데 진짜 제가 딱 눈을 뜨고 제가 저를 인지했을 때 저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사람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이 저를 많이 감싸서 그래서 저도 사람들에게 이제 스태프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한테 아 정혜리는 크리스찬이야 교회를 다닌 사람이야 라는 소문이 나기 시작했고 그러니까 뭐 어느 날부턴가 그 CTS 기독교 TV가 개국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저에게 콜이 왔어요. 프로그램 하나를 좀 맡아주실 수 있겠냐고 그게 선교사님들을 만나는 시간인데 일주일에 한 편 나가는 거니까 2주 거를 한꺼번에 하러 오셔서 한나절만 하시면 돼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별 갈등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도 하나님을 이제 알기 시작한 사람이니까 그 정도는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시나 보다 제가 해야 할 일인가 보다 라고 쉽게 생각하고 네 그럴게요 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계속 진행을 하다 보니 지금 알았죠. 선교가 무엇인지 선교사가 어떤 분들인지 그런 거를 그 시간을 통해서 저에게 굉장히 많이 미리 훈련을 시키셨던 것 같아요. 그 시간을 통해서. 그래서 그렇게 선교에 대해서 알기 시작하고 그 시간들이 나중에 이제 변하면서 지금도 진행하고 있는 오늘도 그때는 오늘도 임마누엘이라는 프로그램 주 7회 매일 프로그램 방송을 제가 생방을 했어요. 일주일 내내 그렇게 하다가 이제 나중에 내가 매일 기쁘게로 바뀌어서 제가 어쨌든 기독교 텔레비전 진행을 20년을 했습니다. 20년을 진행을 그러니까 다른 아무리 바쁜 시간이 있어도 제가 그걸 놓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20년 동안 진행을 하는데 그 중간에 제가 이제 그 CTS를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전화가 왔어요. 새롭게 하셔서 진행자라면서 CBS에 라디오에 TV 개국하기 전에 근데 저는 새롭게 와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은 없어요. 그때까지. 근데 그 프로그램이
그 굉장히 골수 예수쟁이들이 나와서 간증하는 프로라는 거는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아직 너무 젊었고, 아, 제가 그거를 진행을, 그러니까 제가 그때까지 하나님 앞에 가면 그건 너무 난 여의가 좋사오니, 그러나 나쁜 짓을 하지 않아도 세상적으로는 또 열심히 살고 있어서 세상과 하나님 사이 양다리를 걸치고 좀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 그 제가 그거를 지금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저한테 스스로 드는 거예요. 근데 안 하겠습니다 얘기가 안 나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저를 부른다는 느낌이 있어서. 그래서 시간을 좀 달라고 갈등을 하고 있는데, 아, 이럴 때 꼭 시험이 오잖아요. 제가 라디오 DJ를 여러 번 했었거든요. 다른 음악 프로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진행을 해달라고. 제가 두 개를 다 동시에 할 수는 없었어요, 그때 상황이. 그런데 거기는 제가 좋아하는 음악 프로그램이에요, FM에. 그리고 시간이 두 배예요. 그것은 곧 특히 기독교 채널들은 정말 출연료를 조금 주거든요. 그냥 교통비 정도만 주거든요. 근데는 그때 그게 갈등이 되더라고요. 돈도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아, 근데 큰일 났네. 이쪽을 노가 안 되는 거예요. 고민을 하다가, 근데 더 이상 미루면 안 될 것 같아서 마지막에, 아, 제가 해보겠습니다 그랬어요. 그 이후에 제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아까 장로님 기도하실 때 그 순간의 선택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때 저의 순간의 선택이 저의 영혼을 좌우했을 거예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때 그런 카피 있었잖아요.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는 어떤, 그죠, 냉장고 카피. 아, 그때 순간 저의 선택은 정말 10년을 영혼을 좌우했습니다. 왜냐하면 새롭게 하셔서 그 프로그램은 일주일 내내 한 시간 동안의 간증자들을 만나는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방송을 함께 하시는 분들은 들을 수도 있고 못 들을 수도 있고, 그러나 저는 저의 그 시간을 지나지 않고는 어떤 분도 방송에 나갈 수 없으니까 그 모든 분들의 간증을 다 듣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정말 다양한 우리한테 어떻게 다양하게 역사를 하시는가, 어떻게 우리를 만지시는가를 정말 정확하게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혹시 하나님이 콜링을 하는데 느껴지는데 움직이지 않는 분들, 근데 제가 느낀 게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선택한 사람은 반드시 당신 품으로 데려오신다. 그런데 그것이 너무 오래 걸리거나 이 사람이 너무 고집을 풀면은 때려서라도 데려오신다. 맞지 말고 오십시오. 이왕이면 좋을 때 오는 게 좋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정말 많이 배우는 그런 시간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제가 그런 기독교 채널의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하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하나님께서 저에게 당신의 나라를 보여주고 싶으셨구나. 저를 그네에 태우고 하나님께서 정말 저를 밀어주시는 것 같았어요. 에리야, 좀 더 멀리 봐. 좀 더 많이 보겠니? 라고 정말 저를 그네에 태워주시고 계속 이렇게 밀어주시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믿지 않은 분들도 칭찬을 해주세요. 선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라고. 얼마나 감사한지요. 근데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해주신 일들이에요. 저를 사용해 주신 거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긍휼의 은사를 저한테 주신 건 확실해요. 다른 사람보다 잘 보더라고요. 그게 잘 보여요. 그래서 그 현장을 어쩌면 더 많이 제가 신앙이 깊어지기 전부터 그 현장들을 다니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제가 그 성노원이란, 지금 이제 보육원이 되어 있지만 그 예전에는 아기집 영아원이었는데요. 그곳을 처음 다니기 시작했던 것도 사실은 탤런트여서 그곳을 가기 시작했던 거예요. 드라마 촬영을 하려고, 잃어버린 아이를 찾는 엄마 역할을 하려고 그 집을 이제 스태프들과 같이 가게 됐는데, 중학교 때 봉사를 해본 이후로 그렇게 그런 시설에 간 게 거의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진짜 많은 아이들이 한 방, 그러니까 120명 정도가 있었으니까 예전에 한 방에 한 12명 정도의 아이들이, 그때는 영아원이어서 신생아부터 만 5살까지 아이들이 있는 시설이었거든요. 전부 다 딱 가니까 전부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근데
다른 곳으로 바로 이동을 해야 돼서 촬영을 하고 제가 나오면서 원장님께 그랬거든요. 저 다음에 다시 오겠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고 나왔어요. 저는 일단 내뱉은 말은 약속을 지키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어렸을 때 탤런트가 됐다 그랬잖아요. 늘 같이 다녔죠, 사람들이랑. 예전엔 기사, 그리고 매니저가. 혼자 또 내성적이었고 혼자 못 가겠는 거예요. 근데 왠지 가야 할 것 같은 거예요, 그 자리가. 그렇게 못 가고 있는 시간을 이제 한 달가량을 또 보내게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제가 그곳에 가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다른 드라마 촬영을 하는데 그곳이 진짜 고시원이 많은 곳인데 고시생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고시원의 생활을 하는. 그래서 그때 매니저가 무슨 일이 있어서 못 오고 제가 스태프들 뒤를 이렇게 따라서 운전을 하고 가고 있는데 가다 보니 성농원이 보이는 거예요. 위치를 잘 몰랐는데. 그래서 그때 내리자마자 진짜 이 없어갖고 아이라인이 펜슬로 대충 위치를 적어놓고 그리고 또 갈등이 됐어요. 언제 가지? 혼자 내가 다녀본 적이 없는데. 그렇게 갈등을 하다가 다시 또 한 달이 지나고 용기를 내서 제가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원장 선생님이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여기로 오셨냐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오실 때 다 다음에 다시 오겠습니다라고 특히 알려진 분들이 오실 때 약속을 하고 갔지만 오신 분은 처음이었다고. 그 말이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오기까지 두 달이 걸렸던 저의 모습을 제가 알잖아요. 그렇게 부끄러운 시간을 보내고 그때부터 진짜 매주 갔어요. 촬영 때로는 분장을 한 모습으로 아니면 뭐 때문에 제가 지방 가 있으면 전화로 누구는 잘 지내요? 어떻게 지내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아이들이랑 친해지게 됐어요. 친해지게 된 어느 날 문득 늘 그렇듯이 저는 방에 가서 안녕? 이러고 있는데 제가 저도 모르게 이렇게 휴지에 먼저 손이 툭 가갖고 휴지를 뽑아들고 이렇게 구석에 있는 아이한테 제가 가더라고요. 가가지고 누군가는 하여간 애들이 울고 있고 아프거나 뭐 감기 걸려 싸우거나 이런 애들이 꼭 구석에 울고 있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내 무릎에 앉히고 이제 코도 닦아주고 눈물도 닦아주고 그러면서 얘기를 하죠. 왜 무슨 일 있어? 친구랑 싸웠어. 아유 엄마한테 혼났구나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 아이를 따덕거려주고 얘기를 하면 아이들이 마음이 풀려요. 왜냐하면 자기에만 집중하니까 그 아이들은 스킨십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풀리더라고. 그러면 제가 그래요. 친구들이랑 얘 우리 저기 가서 같이 놀까? 그랬더니 좋대요. 제가 가서 놀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러고 있더라고요. 근데 아주 한참 동안은 저 안 그랬거든요. 그냥 가면 제가 이렇게 서요. 그럼 애들이 자기 안아달라고 손을 딱 벌려요. 그러면 제가 한 아이를 보고 이리 와 그랬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기쁘게 달려오죠. 안아줬어요. 그리고 안아주고 다른 아이가 눈에 들어오면서 저 아이들도 사랑해야지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리고 누가 있으면 일로 와 같이 놀자 왜 거기 있어 이랬거든요. 그런데 제 눈에 띄었던 아이는 객관적으로 예쁜 아이들이었어요. 깨끗한 아이였어요. 방실방실 잘 웃는 아이였어요. 그런데 그러던 제가 언제부터 바뀌었는지 기억은 없어요. 보니까 아이를 안아주고 콧물을 닦아주고 왜 여기 있어? 라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어요. 우리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구나. 얘 넌 잘해야 돼. 너 예뻐. 그래서 일로 와. 이러시는 게 아니고 내가 아프고 힘들고 주저앉아 있을 때 나에게 찾아오셔서 당신의 무릎에 나를 앉히시고 내 눈물을 콧물을 닦아주시고 왜 여기 있니? 그랬구나. 나를 만져주시고 내가 회복이 되면 우리 같이 놀까? 같이 뭐 하지 않을래? 라고 하시는 분이라는 거를 제가 깨달았어요.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시되 내가 아프고 힘들고 외로울 때 그때 나에게 더 다가와 주시는 그분 바로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혹시 힘드신가요? 아프신가요? 하나님이 당신을 안아주시는 순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한테 와
내가 너랑 같이 있어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있는 그대로의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나니까 아이들이 달라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존재 하나하나가 다 이쁘더라고요. 아, 너는 이렇게 생겨서 이쁘구나. 너는 저래서 다 이렇게 생겼구나. 그게 달라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렇게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시되 더 깊이 힘들 때 찾아와 주시는 그 하나님을 알고 나서 제가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그전에도 물론 다녔지만 더 많은 노숙인들과 더 많은 장애인들과 어르신들을 만나 뵙기 시작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정말 특별하셔서 제가 노숙인들을 만나거나 어디 힘든 곳에 갈 때 진짜 어떤 땐 때로는 그 냄새 때문에 다가가지 못하는 그런 곳에 갔을 때도 저는 기억, 지금도 기억 못합니다. 그 냄새를. 그렇게 당신의 딸이 그 일을 하는데 힘들지 않도록 제 코를 막아주시더라고요. 제가 굉장히 후각이 예민한 사람이에요. 근데 현장 가면 아무 냄새가 안 나. 사람들이 저한테, 왜 저는 기억이 없는데 꼭 누가 물어보더라고. 제가 잘 안거든요. 그랬더니 냄새 안 나? 이래요. 저 무슨 냄새? 그런 경험을 정말 많이 하셨어요. 그거는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당신의 딸을 이 일을 하게 하고 싶은데 힘들게 안 하셨으면 좋겠나 봐요. 제가 만약에 주춤주춤 하면은 알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근데 저는 냄새가 안 나니까 아무 거리낌이 없어요. 그렇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네가 나랑 같이 일을 하는구나. 또 힘들게 한번 해봐라. 그러지도 않으세요. 그냥 더 만져주시고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깨달았죠. 하나님은 여전히 저희를 너랑 같이 하고 싶지만 나를 더 주목하는 분이시라는 거를 늘 깨달으면서 이 일을 합니다. 이렇게 선한 일이라고 하는 일들을 하기 시작하고 이것저것 많이 다니기 시작하니까 사람들한테 진짜 좋은 소문이 나더라고요. 아이, 잘 모르시는 크리스찬인 걸 모르시는 분들도 아우 정혜리 씨는 참 좋은 일을 많이 하셔요 이렇게 해요. 참 사랑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저도 또 제가 생각해도 저는 연기하는 그것만 빼면은 정말 이 일은 목숨 걸고 다녔거든요. 드라마 촬영할 때도 그거는 그때 집중하지만 밤에 다녀와서 어젯밤에 왔지만 그날 오는 동안에 오자마자 촬영장을 다니는 날도 수도 없이 많았거든요. 그렇게 많이 다니니까 저 스스로도 제가 사랑이 좀 있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남들보단 좀 난가 보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거조차도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이 일을 할 수 없다고 저는 고백을 합니다. 여전히 이번에 갔을 때도 돌아왔을 때도 당신의 시선으로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한 사건을 겪게 됐어요. 제가 드라마를 좀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세 편을 동시에 하고 있을 때도 있었으니까 그렇게 하면 사실 거의 밤새 촬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늘 촬영장에 있는데 어느 날 예전에 MBC가 여의도에 있을 때 지금 월드비전이 예전 MBC하고 딱 대각선 찻길만 건너면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가장 편안한 날을 찾다가 어느 날 녹화장으로 스텝이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많은 것들이 끝난 저녁 시간에 이제 지금밖에 안 될 것 같아서 드린다면서 쪽지를 내밀었는데 거기에 가나, 주슈아, 말라리아로 사망, 장례비 50불 지불이라고 써있더라고요. 가나의 주슈아는 제가 결혼을 하고 있던 제 아동이었고 저는 그때까지 그 아이를 한 번도 만난 적은 없었고 또 제가 아직 결혼된 지 얼마 안 되는 아이였어요. 내가 이게 무슨 소리냐고 그랬더니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가슴이 일렁거리더라고요. 근데 녹화를 해야 되잖아요. 저 아버지 돌아가시고도 바로 녹화장으로 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좀 그런 건 있어서 그냥 하여간 얼추얼추 마음을 가다듬고 녹화를 끝내고 밤에 집에 와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오늘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제 아이가 죽었다는 거예요. 제 딸 이름이 지현이에요. 지현이한테 만약에 이런 일이 아니라 무슨 사고가 났대도 내가
이렇게 빨리 찾아 평정심을 찾고 녹화를 할 수 있었을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 못했을 것 같아요. 그랬는데 제가 녹화를 했더라고요. 다 NG도 내지 않고. 어머 하나님, 저는 사랑이 없는 사람인가 봐요. 그런 질문이 툭 터져 나왔어요.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이런 마음을 주셨거든요. 조슈아도 네가 지연이를 사랑하는 것만큼 사랑하는 내 아들이란다 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정말 제가 그때부터 한 정말 두 시간은 울었던 것 같아요. 엉엉. 하나님, 전 진짜 사랑이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반도 못 가졌습니다. 저한테 이 일을 계속 시키시려면 저에게 당신의 마음을 부어주세요라고 끊임없이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그때 깨달았죠. 아이들은, 사람들은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끝까지 가 있을 땐 기다려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바로 그때 다가가야 된다는 사실을. 저 그전까지는 다니면서 월드비전 홍보대사, 친선대사를 했어도 그냥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라든지 이렇게 절실하게 사람들한테 같이 하세요라는 얘기를 제가 잘 못하겠더라고요. 저는 하는데. 그랬는데 그때 이후로 사람들한테 얘기해, 우리 같이 해요. 살립시다라는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기다려주지 못하니까. 그래서 제가 그 다음날 월드비전에 전화를 걸었어요. 걸어서 저 지금 일을 열심히 하고 있으니 수입이 있으니까, 제가 지금 할 수 있으니까 100명의 아이를 한꺼번에 더 후원을 하겠다 했더니 깜짝 놀라시면서 지금 이미 100명이 넘고 꽤 많은 아이를 하고 있는데 안 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충분히 선생님 하십니다. 근데 제 대답이 그거였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데 나중에 못할 거를 염려해서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미루지 말게 해주세요였어요. 제가 나중에 못할 시점이 되면은 좀 줄여달라고 얘기를 할게요 라고 말씀을 드렸고, 정말로 그 이후로 10년 넘게 더 많은 아이들 늘려가면서 아이들을 후원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많은 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거 사람들이 저를 칭찬하죠. 어머, 진짜 많은, 무슨 300명의 아이를 후원하는데. 제가 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해주셨고, 지금은 제가 그렇게 많은 아이를 못합니다. 다른 분이 하셔야 해요, 이제. 여러분들이 채워주셔야 해요. 왜냐하면 제가 그때보다 일을 많이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달려나가니 저는 제가 늘 잘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더 열심히 달렸어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제가 너무 열심히 너무 앞서가는 것 같은 걸 원하진 않으셨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은 건강해요. 근데 저 혹시 제가 암을 알았던 걸 아시나요? 나중에 이제 한두 군데 매체에서 나와서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으니까 아시죠? 어느 날 제가 그때도 일이 많이 있었는데 갑자기 월드비전 녹음도 하고 왔어요. 그날 공연도 하고 있었고 너무 갑자기 배가 아파서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맹장염인 상태로 월드비전에 녹음도 하고 공연도 하고 다 했던 거예요. 얘 터졌어요. 다리가 안 움직이는 거예요. 119를 불러서 갔죠. 가서 돌았는데 이게 복막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찌어찌 치료를 하고 이제 퇴원을 하고 다시 검사를 하러 다시 이제 확인하러 갔는데 그때 이제 난소암 세포가 발견이 된 거예요. 난소암은 생각보다 꽤 까다로운 암이고 잘 발견이 되지 않는 암인데 미련한 저를 하나님도 사용하셔서 치료를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때 생각했죠. 내가 또 너무 달렸구나. 혼자 열심히 달렸구나. 그래서 많은 좋은 습관들을 만들게 해주셨어요. 그 치료 과정을 통해서 매일 걷는 거를 하게 해주셨고, 그리고 그 걷는 걸 통해서 묵상을 정말 많이 하게 해주셨어요. 물론 저 치료하는 동안에 계속 제 기도 제목이 하나님 저 아프리카 아이들 보고 싶어요. 저 빨리 보내주세요. 그래서 결국은 1년 지나고 나서 다시 제가 아프리카를 다니기 시작했고, 또 많은 일들이 들어오니까 밤은 덜 새려고 진짜 애를 쓰지만 또 일을 열심히 하다가 교통사고도 났었어요. 그때
그때 사랑의 불시착을 촬영하고 부산에서 올라오는 길이었었는데 생방이 있었거든요, 라디오가. 그래서 그 시간을 맞추려고 밤에 열심히 오고 있었는데 큰 트레일러가 제 차를 봐, 그러니까 트레일러랑 차가 부딪힌 거예요. 그것도 터널 안에서 새벽 3시 반에. 얼마나 위험해요. 그런데 그곳에서 그 시간들을 제가 몸이 안 움직여지니까 이게 무슨 일이 나기는 났구나 생각을 하면서 순간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그동안 보니까 장기만 괜찮으면 어떻게 회복이 되는 것 같아요. 저 갈비만 좀 부러지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갈비만 6대가 부러졌습니다. 그리고 이걸 이제 기흉이 왔어요. 그래서 결국 이제 그 충청도에서 이걸 뚫고 이제 서울로 와서 연대 제가 병원을 다니고 있었는데 연대 병원에 갔더니 수간호 선생님이 제가 들어온다는 연락을 드리고 가장 먼저 그 말씀하셨대요. 얼굴이 괜찮으셔? 전 그때까지 생각도 못했어요. 얼굴 말짱했어요. 단지 여기에 이제 벨트에 이렇게 쏠려가지고 여기가 찢어지긴 했는데 어쨌든 갈비만 6대가 부러져서 방송을 펑크낼 수는 없는 상황이어서 일주일 후에 제가 뒤에다가 이거 마취제를 달고 녹화장을 가서 병원에서 잠시 외출을 나왔는데 새벽 1시까지 안 들어오니까 왜 안 들어오세요? 전화가 왔더라고요. 근데 PD가 와서 저를 보고 갔었거든요, 병원에서. 근데 화면 보고 깜짝 놀랬대요. 저 하나도 안 아픈 사람인 줄 알았대요. 얼굴이 너무 아무렇지도 않아가지고. 물론 숨쉬기가 힘들었었고 그러나 얘기를 크게 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래도 프로니까 만약에 제가 교통사고로 너무 힘든 상황이라고 그렇게 기사가 나버리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그 사람 제가 연기하는 어떤 인물이 아니라 아, 저 정혜리가 다쳤다는데 어떡하지라고 그걸 생각하고 보시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걸 드리고 싶지 않아서 그냥 괜찮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암이었을 때도 이제 교통사고 때도 그렇게 지났는데요. 그러니까 그 모든 현장에서 그럴 때마다 여전히 하나님은 제가 아직 쓰실만한가 봐요. 얼굴 안 다치게 하신 거 보니까 그렇게 잘 지나왔는데요. 살다 보면 네, 하나님 믿는다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 않습니다. 예. 저처럼 암에 걸릴 수도 있고 교통사고를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감사한 것은 그것들이 제가 하나님을 믿는 데에 아무런 불편 없이 지날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 붙잡게 됐어요.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가장 맞는 방법으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묵상한다 그랬잖아요. 날마다 걸으면서 하는 그 기도, 그 말씀이 있는데요. 시편 23편 6절 말씀입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우리 살면서 누군가가 나를 도와준다고 생각하면 우리 지낼 수 있잖아요. 근데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시겠대요.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안 믿고 살 이유가 없잖아요. 오늘 처음 오신 여러분, 우리 다 같이 그렇게 같이 평생에 나를 지켜주시는 그분을 믿고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저는 최고의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돈을 드릴 수는 없지만 다른 무엇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 말씀은 꼭 선물로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 보셨던 것처럼 너무 큰 사랑을 받는 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모시고 온 분들도 여러분 당신 그만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신 거라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간이 이만 제가 끊어야 돼서 자세한 얘기는 언젠가 목사님이 또 저를 불러주시면 예쁜 얼굴로 더 많은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하고요. 잠깐 기도로 끝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저를 불러주신 것도 주님의 은혜인 줄 고백합니다. 우리 모두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거 당신이 하시는 일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저의 말씀 속에 저의 자랑이 있으면 지워주시고 하나님의 사랑만이 기억나게 하는 이 시간 되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